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창업도 하고 폐업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명퇴하신 분들이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만류하고 싶다. 제가 현장에서 많은 상담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창업이 어려운 건가.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오시면 또 그래요. 그 어떤 체인점에 자기가 노하우나 실력이 없으니까 체인점에 많이 의뢰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다. 영혼 없이 장사하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종업원들, 그 다음에 매니저들에게 굉장히 휘둘리고 참으로 눈물 많이 흘리는 것이 자영업입니다. 그러므로 창업 문제는 굉장히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 사주는 일찍 명퇴를 하고 저한테 와서 춘천 닭갈비집을 하려고 이게 업종까지 가지고 와서 저한테 장사를 하려고 하신 분입니다. 사주를 보면은 장사하면 안 되는 사주가 명리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전부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주에서 척 보고 이분은 정말 장사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그분들이 장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주가 바로 그런 사주입니다. 정말 장사를 하면 안 되는 사주예요. 조직 생활에서 계속 생활을 해왔던 분인데 갑자기 춘천 닭갈비 자기가 그걸 잘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주에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사주에서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식신과 상관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식상이라 그럽니다. 식상. 보통 식상이라 하는데 식상이라는 걸 뭘 이야기하냐면 일간이 목을 갖고 태어났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화가 식신상관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화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토가 식상, 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금이 식상, 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수가 식상이에요. 왜 그러냐? 논리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사주가 만약 토를 가지고 태어났다. 목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사주가 목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나무는 불을 자기가 희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모자 관계를 봅니다. 어머니와 자식 관계예요. 자기가 희생을 해서 불을 확 이렇게 더 태워주는 역할을 해요. 두 번째, 내가 희생한다는 것은 이게 누구냐면 손님을 이야기해줘요. 손님. 종업원을 이야기해 줍니다. 종업원. 이게 장사라면 내가 떠받들잖아요. 손님들을 받들고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잘해서 이분들이 바로 뭘 갖고 있냐. 돈을 가지고 놀아요. 돈. 나에게 돈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분에게 손님에게 최선을 다하면 이분은 돈을 나에게 준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에서 왜 식신과 상관이 손님을 상징해 주는가 논리적으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식상은 뭘 이야기하냐? 성격에서는 식상이 있어야 유연성이 있습니다. 유연성.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들 식상이 있어야 유연성이 있어요. 그리고 기술성이 있고 꾀가 있습니다. 꾀. 손님들이 와서 진상 손님이 와도 굉장히 식상이 있는 사람들은 잘합니다. 잘해요. 그런데 이것이 없는 사람들 진상 오면은 굉장히 싸우거나 아니면 도저히 장사를 못하겠다. 이 소리 입에 달고 삽니다. 결국은 뭐냐?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므로 사주에서 식신상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식신과 상관이 바로 손님을 상징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사주에서 식상의 유무를 봐줘야 한다. 그게 첫 번째예요. 한 세 가지를 보는데 가장 첫 번째 식신과 상관을 보는 겁니다. 이 사주를 보면은 을목입니다. 연월에서 세 번째 칸인데 목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화를 한번 보자. 화. 화를 보니까 얘는 물이고 수고 목이고 토고 목목 토하고 수를 가지고 있고 목이에요. 근데 이 사주에 화를 전혀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이분이 화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식신과 상관이 전혀 없는데 그래도 자기가 춘천 닭갈비를 좀 하고 싶다,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에서는 음식을 그렇게 좀 잘하면은
장사 결국은 소문이 나서 잘할 수 있을 것 같냐, 할 것 같지 않느냐, 이렇게 저에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지만은, 식신상관은 또 종업원을 이야기해줘요. 종업원이 나에게 좋은 기운으로 들어와서 돈을 벌어줘야 돼, 종업원이. 그런데 얘가 없으면 종업원이 왔다가 목 뒤죽이에요. 결국 내가 일한다는 거예요, 이 사주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장간을 봐도, 지장간을 보다 갑을 가버리고, 여기는 개신기. 여기도 예를 들면 오행 자체에서 화기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주가 왜 장사를 하려고 했느냐. 지금 56세입니다. 50대 보니까 밑에 지지에 경오에서 화를 갖고 들어와요. 식신상관을 갖고 들어오는 거, 화를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발동이 걸린 거예요, 여기서. 발동이 걸려서 한번 해보고 싶다. 이 오 속에는 병기정이라는 지장간이 암기되어 있어요. 병기정. 화기 자체가 여기는 일단은 기운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주에서 을목 자체가 여기 기토에 뿔을 내릴 수 있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장사를 하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사는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장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벌어야 하는데 이 사주가 식상이 있으니까 하겠구나, 하려고 하겠구나 하는데 돈을 과연 이 사주가 길게 벌어들일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얘가 만약에 파괴되어버리면 장사하다가 문 닫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옆에서 대기 상태에 있어요. 얘네들이. 묘오파라 그러는데 파. 파예요. 파를 시키려고 늘 대기 상태. 도와주지만 파를 시키려고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습한 기운이 있잖아요. 한겨울에 여기도 화초 나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습목이에요. 습한 나무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계속 넣으면은 불에, 장작불에 습한 나무, 잔솔가지를 집어넣으면 어떤 현상이냐? 연기가 나요, 연기. 활 타오르지 않고. 연기는 뭘 이야기합니까? 눈물을 이야기해, 눈물. 왜 눈물입니까? 연기가 나면은 눈물 흘리잖아요. 이게 바로 눈물 흘리는구나. 장사 오픈하고 눈물 흘릴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말려야잖아요. 말리는데 이분이 말을 듣냐? 안 듣잖아요. 왜? 반신반의하잖아요. 왜냐면 자기는 지금 이렇게 희망을 갖고 왔는데 여기서 깨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장 곤욕이다니까. 제가 그냥 너무 뻔히 보이는데 참 이걸 차라리 적당히 공부했으면은 알아서 아세요.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적당히 공부했으면 이게 화가 들어오니까 한번 해보세요 할 텐데 오픈이 중요한 게 그 이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곤욕을 치른 거예요. 하지 말자 설득을 시킨 거죠. 더군다나 어떻게 그 많은 음식 중에서 또 닭을 이야기합니까? 닭 묘요 상충을 때리잖아요. 얘가 도충작용으로 유를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일단 그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기 너무 전문적이니까. 그런데 이 사주에서는 정말 이건 더군다나 춘천닭갈비는 할 수는 없다. 제가 이걸 설득을 시켜서 이분에게 하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제 말을 들었을 것 같습니까? 안 들었을 것 같습니까? 제 말 안 들어요. 안 듣고 오픈합니다, 이분이. 2년, 이분도 한 2년 했을 거예요. 종업원이 정말 속을 많이 썩였어요. 근데 장사가 조금 됐긴 됐는데, 오픈빨에 됐는데, 그 이후에, 그, 주변에 큰 음식점이, 그 가족 단위로 와서 먹을 수 있는 큰 음식점이 오픈이 되니까, 여기는 그냥 가게가 죽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방해도 받아가지고, 방해받아서 폐업도 하게 되는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은 제 팬이 됐습니다. 광팬이 됐습니다. 다행히 이분이 저가 권리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그 달을 선택을 해서 내놓고 권리금을 최대한 받고 나왔습니다. 자, 이 사주에서 장사하면 안 되는 사주,
가장 먼저 식상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식상을 보고 전체 운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전혀 뭐 내가 그 사주팔자에 그게 어딨냐 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이 안에 다 있어요. 이 안에. 내가 만약에 토태생, 금태생이다. 금을 갖고 있으면 얘가 지금 종업원이고 손님이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주자. 금생수잖아요. 수를 갖고 있으면 수생목을 해주는 거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생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이게 손님이잖아요. 이 손님이 내 앞에는 식신과 상관인 사주에 없는데 어떻게 그 유연성을 발휘하고 꾀를 발휘하고 그 기술성을 가지고 장사를 하겠느냐. 저 이거 진짜 내기를 했으면 좋겠어. 한 100명 오셔가지고 탁탁탁탁 골라내봐라. 장사 잘 된다 안 된다 이거 저한테 한번 내기하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 안 됨. 이 사람 됨. 안 됨. 안 됨. 이 사람 장사. 장사 잘 된다. 이거 다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픈하잖아요. 개무시하고 하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 어디 가서 상담 받으니까 시원치 않아서 그럴 수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 번 정도는 그래도 한번 자세히 한번 상담 받아볼 필요는 있다. 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 사주를 가지고 상담을 받고 그리고 나서 오히려 가게를 계약을 하고 괜찮다면 계약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저는 조금 때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타인 명의 집안의 자녀나 아니면 남편인데 누구 명의를가 좋은 사람 명의를 놓고 하는 게 좋을 것이다. 내 명의 기운이 없으면 또한 그것이 장사 오픈을 하다가 가게를 오픈해서 하다가 도중에 이 건물주하고의 문제가 시비가 붙고 아니면은 재계약 문제에서 또 털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일반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평생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꿈이 자기들이 조그만 가게를 갖는 것이 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영업하는 사람들 정말 꿈이 조직 직장 다니면서 급여를 받고 싶은 게 꿈이에요. 늘 이렇게 상반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 분명히 어렵습니다. 내 실력만 가지고 될 것 같죠? 전혀 아닙니다. 그 막강한 주변의 직원들, 종업원들과 또 건물주, 또 손님 이런 사람들이 내 마음과 일치가 되느냐? 아니에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 진짜 괜찮다. 식신상관이 잘 형성이 돼 있다. 그러면 그때는 자신 있게 한번 해봐라. 내가 어떤 업종을 가지고 해서 1년이고 2년이고 아마 1년 정도라도 정말 집중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해서 나가면은 그거야말로 금상첨화 아니냐.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장사를 했을 때 얼굴에 미소를 띠고 또 장사하는 것에 대한 보람을 가지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는 절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함부로 하면은 반드시 털릴 확률이 너무 많이 있다. 경험으로 생각하지 마시라. 아닙니다. 경험이 아니라 가정이 무너집니다. 제가 24년간 해온 경험입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